안녕하십니까. 시아뉴스의 김앵커입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쉐아시 봉투구의 한 주택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집주인 김모씨가 이사를 위해 가스레인지를 직접 철거하여 막음 조치되지 않은 가스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사철에는 가스 막음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 시에는 반드시 이 가스레인지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지? 그냥 이거 뽑으면 되나? 아 맞다! 이거 뉴스에서 위험하다 그랬는데? 봉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3일 전에 가스 막음 조치 신청해놨어. 곧 기사님 오실 거야.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 3일 전에 가스 막음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스 시설을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가스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막음 조치는 먼저 계량기 전단 밸브를 잠그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중간 밸브도 잠근 후 가스가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한 뒤 가스 호스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중간 밸브도 제거해 줍니다. 이제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 조치를 해줍니다. 막음 조치가 된 부분에 가스가 새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줍니다. 가정에서 가스 누설을 점검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주방 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서 가스 호스 연결 부분 주위에 충분하게 발라주세요. 만약 가스가 누설되고 있다면 연결 부분 주위에 비눗방울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가스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사 3일 전에 미리 신청해서 가스 막음 조치도 받았고 이제 안심이다. 새 집으로 이사 가서도 꼭 가스 시설 안전부터 확인하자. 요즘에 전기 인덕션 많이 쓰던데 우리도 가스레인지 좀만 더 쓰다가 인덕션으로 바꿀까? 가스레인지에서 전기 인덕션으로 바꿀 때도 가스 막음 조치는 필수야.